만친이 집에 가잖아. 간다 만친이. 두 개를 못 넣었으면 이거는 진 거예요. 아 만친이 퇴근하네. 네. 존나 쿨하네. 열받은 거예요. 클린스만한테 진 만친이 개빡친 거야. 인사도 안 하고 가네요. 퇴근하네. 옛날에 무리뉴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만친이 퇴근. 근데 이게 잘 갔어요. 만친이 잘 갔어요. 드심이 들어갔어요. 지찬이 형 하고 딱 조은우한테 달려가자. 지찬이 형 발등으로 찰 거 같아. 지찬이 형 놓고 딱 가자. 지찬이 형 놓고 딱 현우 형한테 달려가자. 파넨카? 지찬이 형 파넨카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제발 그냥 정직하게 가자. 그냥 가운데로 후려. 지찬이 형 가운데로 후려. 그렇지. 뚜뚜뚜뚜뚜 조기성 선수는 후반전에 뚝배기 싸움으로 들어오면 좋은 선수라니까. 다음 경기도 선발도 아니야. 선발도 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조기성을 써먹는 게 맞아. 왜냐면 조기성이 선발로 뛰면 조기성이 뛰다가 나오면 특급 선수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 매력 때려붙이는 축구가 못 하잖아. 그냥 손흥민이 공격수를 쓰든 황희찬을 공격수를 쓰든 저 이렇게 가잖아. 교체 카드로 쓰는 게 맞다고 봐. 이번 대회에서 조기성 선수를 교체로 이렇게 쓴다면 조기성 선수의 매력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일단 긍정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긍정적인 게 뭐냐면 골 안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5백을 나왔을 때 3백을 나왔을 때 긍정적인 요소는 우리가 일단 골을 안 먹고 경기를 잡아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좋은 점 중 하나는 김민재가 확실히 프리롤로 뒤에서 있으면서 다 묻어쳐줄 수 있잖아요. 다 막아줄 수 있고 뒷공간 다 커버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좋은 건데 공격 답답했으니까 우리 공격부터 좀 봅시다. 보시면요 빨간색이 우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가져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가운데 있고 정승현이랑 김영 이렇게 벌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번 전술이 얘네들은 은근히 라인이 높아요. 이렇게 5백으로 올라와서 4로 있고 약간 1으로 서서 이거 양쪽 팀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빌드업을 가져갈 때 이 둘이 벌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김태환이랑 선영우가 있고 이강인이랑 정우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드필드 둘이 있고 손흥민 있으면 얘네 둘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둘을 바이라인까지 올리거나 이 둘을 높게 올리면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는 이 두 명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전술을 들고 나왔어요. 스마니 형이 자구형 선수랑. 이 극대화시키는 전술을 들고 나오는데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자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강인이 여기서 공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으로 치고 패스 넣는 것밖에 없죠. 안으로 들어가서 이 패스밖에 없어. 횡패스. 손흥민 발밑에는 못 줘. 막혀있죠.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이강인이 벌려 있고 김태환이 이렇게 벌려 있어. 그럼 시작점을 강인을 여기다 두고 김태환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강인을 여기다 두고 김태환을 여기다 둬서 정승현한테 볼이 김영원부터 이렇게 넘어가잖아. 김민재한테 넘어갔어? 그럼 이게 어차피 누구한테 넘어가? 정승현한테 넘어가려고 하잖아. 이때 넘어가려고 할 때 태환 형이 뛰는 거예요. 이때 태환 형이 이렇게 뛰면은 얘 어떻게 됩니까? 물릴 수밖에 없죠. 네. 왜? 김민재가 이걸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가만히 서 있지 않잖아요. 그 올라가 주는 거야 이 타이밍에. 네. 그러면 이 공간 순간적으로 생기죠. 그러면서 황인범이 이제 이재성이 이 자리 뛰잖아요. 이재성 선수가 이럴 때 얘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포백을 만들고 미드필더 네 명을 만들고 있으면 이재성이 이런 데 와 있는 거야 일부러. 공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때 황인범 가운데 놔두고 3백이나 있는데 여기 두 명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네. 황인범 하나 놔두고 이재성이나 이런 선수 이런 데 갖다 놔놓고 볼이 김민재한테 들어갈 때 이재성이 여기서 뭐 하냐면 일로 가는 거예요. 얼로 가냐? 얘가 이재성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김태환은 나가지. 이재성은 여기 쪽 여기 서 있다가 뭐해? 얘한테 나 잡아봐라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할까? 달려 나가죠. 달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정승현이 살짝만 내리면서 각을 만들면 정승현한테 볼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이강인 내려오면 공이 일로 들어가잖아. 아... 그럼 이강인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앞으로. 간결하게 그냥 네. 앞으로 잡는 것도 아니야. 공 들어오면 간결하게 대각선으로 한번 탁 쳐놓고 네. 라인 높지. 네. 그럼 정우영이 여기 내려갈 게 아니라. 정우영 벌려있고 서령우 있잖아. 그럼 이강인한테 공 딱 들어갔을 때 서령우가 뛰어주고 얘네 셋 그냥 뛰고 강인이가 돌려치는 거면 게임 끝난다니까. 아, 이 하이라인은 상대로 아니, 상대가 하이라인인데 상대가 라인이 높은데 이강인의 킬패스 능력을 왜 여기서 활용하려고 해? 여기서 활용하려고 하면 얘네들은 다 내려가 있잖아. 이렇게 다 내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이강인이 환상적인 패스를 매번 넣겠냐는 거야. 그쵸. 근데 얘네 라인이 이렇게 높게 있어. 이렇게 높게 있고 4명이 이렇게 있고 이재성한테 끌려가가지고 강인이가 여기서 프리로 공 받아가지고 공을 받아. 얘가 땡겨오고 있어. 괜찮아. 강인이면 간결하게 터치 한번 해놓고 톤톱 자구형 서령우 있으면 여기서 서령우는 미친듯이 언드랩 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손흥민 이렇게 돌고
아니면 손흥민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고 여기서 자구영 뛰면은 이강인에게는 선택지가 세 가지가 생 세 개가 생겨요. 그럼 이 세 개가 생기고 그냥 몇 번 집어 넣는 거야. 그럼 몇 번 집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 라인 내려가죠. 아, 얘네 전술이 이거구나 하고 얘네가 뭐 할까? 내리게 되죠. 그럼 이 내리게 되면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요 공간이 또 비게 되죠. 넓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네. 얘는 얘 막으로 갈 거야. 그럼 그때부터는 스만 형이 얘기를 해서 우영아, 네가 일로 내려올 게 아니라 흥민이가 여기서 이렇게 뛴다 똑같이. 그럼 얘네 어떻게 무르지 않냐? 공간이 생긴다. 우영아, 일로 들어가서 네가 이 공을 여기서 강인이한테 공 딱 들어오고 얘 넘어올 때 이런 걸 네가 여기서 받아서 돌은 다음에 플레이를 하라든가. 뭐 요런 지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 횡패스만 돌려. 그리고 스위칭만 계속 가져가고 있고. 스위칭은 스위칭대로 가지고 오니까 힘들지. 피곤하지. 어렵지. 그리고 가장 이 팀의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가 고사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는데 이강인이 여기서 플레이를 하고요. 자구영이 여기서 플레이를 해요. 그러면서 황인범이랑 이재성은 투볼란치로 안 올라오려고 최대한 하고 있잖아. 네. 그럼 요런 느낌을 가져가고 있어. 그럼 숫자가 얘네 한 명인데 왜 다섯 명이 있냐는 거야. 뒤에 얘네가 한 명이 올라온다고 해도 왜 다섯 명에서 혹은 얘네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도 왜 우리가 조현우까지 있는데 숫자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냐는 거야. 할 이유가 없지. 빌드업을 할 때 그럼 한 명을 올리든 아니면 여기서 김영건이나 김민재나 이렇게 했으면 김민재를 올리고 둘이 이렇게 받아주든 숫자를 4 이상으로 가져가서 숫자 싸움을 이겨야 가운데 공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나오고. 근데 소니 혼자 있으니까 소니 지금 혼자 있으니까 눌 수도 없어. 그렇죠. 이 둘이 내려가 있으니까 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사이드 윙어도 내려가서 공을 받아버리니까 사이드 윙어도 얘네 미드필더진이 이렇게 네. 올라와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 공을 만약에 이 선수 두 명을 프리롤로 쓰려고 하고 좀 자유롭게 쓰려고 하면은 손흥민이 여기 서 있으면 본인들이 이 갭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얘네들이 공이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김영건한테 공이 갔어.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 나 이거 영건이한테 나가. 영건이가 천천히 밀고 나와. 김영건이 네. 나 이거 묶어야 되는데 그럼 나가면 요 각 생기잖아. 그쵸. 그럼 넣어주는 거 나오면서 리턴 내주고 이때 서령은 띄워주고 이러면 이거 뭐 밀고 나올 수도 있고 뭐 요런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윙어들이 내려가서 얘네, 받아요. 얘네 둘보다 앞으로 가면서 받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7명이 있으니까 7명으로 패스 주면 3명으로 어떻게 들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공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없고 3명한테 지금 쌓여 있으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김영건한테 볼이 투입이 됐을 때 상대가 라인이 높잖아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가 여기 예를 들어 뭐 자구영이 이렇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가면서 얘를 끌고 갔을 때 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 이 공간이 생길 때 손흥민이 한두 번씩 이거 뛰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김영건한테 안 들어가도 된다 정확하게. 여기 보고 때려라. 코너 플래그 쪽 보고. 그래서 얘네들이 라인을 점점 애매하게 벌어지게 만들면서 우리가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상대가 이 하이라인을 썼을 때 무서움을 좀 느끼게 해줄 만한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반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못한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저희가 수비 장면 할 때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전방 압박을 칠 때 보면은 여기 지금 중앙에 서 있는 요 15번에 요 수비형 미드필더 알카이바리 선수를 가끔 프리하게 많이 둬요. 그래서 여기서 공을 잡고 있어 손흥민 선수가 야 가자 했을 때 이렇게 나갑니다. 이 선수도 자구영 선수 나옵니다. 그리고 황인범 당연히 끌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여기서 이 뒤에 있는 알다우사리가 혼자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에 있는 요 15번 선수를 잡으러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뒤에 공간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수비라인 선수들이 볼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는 패스를 많이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성 선수의 역할을 우리가 이걸 나갈 거면은 이재성 선수가 만약에 여기를 문다 그럼 뒤에 있는 정승현 선수도 알다우사리를 묻어야 되고요. 한 명씩 이렇게 딱딱 체킹이 다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요 알다우사리가 혼자 놀 때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압박할 때 좀 뭔가 정리정돈된 압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경기 양상은 여러분들 진짜 전술가들은 경기 양상을 보면 자기가 준비한 게 좀 없더라도 경기를 보면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 거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축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예요. 근데 지금 이 축구를 보면은 약간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런 상태거든요. 아니 전반 초반에 보면 얘네 3백이 빌드업을 하잖아요. 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형태 보면은 5백이 이렇게 서 있고 황인범이랑 이재성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 손흥민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강인이랑 정우영이 이렇게까지 들어와 있어. 그쵸. 그러니까 가운데를 안 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가져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얘를 압박을 절대 치면 안 돼. 그렇죠. 뒤에 있는 미드필더를 잡아줘야죠. 그냥 손흥민은 에너지를 아끼고 여기 있고 공이 일로 가면 강인이가 이걸 만약에 묻을 거였으면 그냥 강인이가 묻어주고 이재성이 이거를 막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재성 땡겨오고 황인범 땡겨오면서 김태환이랑 정승현 묻으러 나가면서 요 길목은 어차피 김민재가 봐주면 되니까 길목 봐주면 얘네 갈 데가 없거든 이렇게 땡겨오면. 그럼 이렇게 압박을 가면 얘네들도 결국 여기서 뻥축구를
할 거고 이 뻥축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그냥 김민재 볼이에요 다. 그죠, 커버할 때. 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지금 이 압박 형태 보면은 왜 심각하냐면 이렇게 미드필드 둘이 있죠. 네. 그럼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있고 이강인이랑 정우영이 이렇게 안, 이렇게 땡겨 있어. 네. 땡겨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 센터백이 공을 잡았을 때 얘 주기가 너무 편해. 여기 왼쪽 풀백. 얘 그냥 주기가 너무 편해. 그럼 얘를 주지? 강인이가 지금 이거 단 한 번도 문 적이 없어. 얘가 정우영 이거 주지? 정우영 이거 문 적 단 한 번도 없어. 뒤에 서령우 선수가 끌려 나오죠. 어, 그럼 서령우 끌려 나오는 것도 늦어. 그럼 얘 네. 파고 이 볼 자꾸 들어가잖아. 네. 이게 아니고 또 미드필더를 아예 안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형태를 썼다는 거는 중앙을 조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형태를 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압박을 시작할 때 보면 패스가 이렇게 갈 때 손흥민이 압박을 쳐요.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각을 정해야 되는 거죠. 공이 얘한테서 이렇게 왔어. 손흥민이 각을 이렇게 잡아. 네. 그럼 강인이가 이거 버리고 들어와야 되고 이거를 장우영이 나와야 되고 서령우 땡겨오고 김영건 묻어주고 얘가 이렇게 받으러 나가면 이거 황인범이 묻으면서 김민재 비고 정승현 있고 얘가 묻어주면서 여기서 이재성이 세컨볼 따주고 그냥 김태환 땡겨오면 이쪽 한 사이드에서 게임이 끝난다는 거야. 여기까지 안 넘어오고 어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정우영도 이렇게 압박을 나가. 근데 여기서 강인이는 뭐하냐면 감독이 말해준 거겠지. 강인이도 3백을 압박을 나가. 그러니까 이 15번이 계속 비어요. 근데 이 15번이 비는데 여기서 이재성도 정승현 선수가 계속 말을 해주는 것 같아. 야 뒤에 알도사리 내려간다 봐달라. 그러니까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알도사리 내려간다니까 재성이 형도 여기서 있다가 알도사리가 일로 움직이면 약간 이거 보고 있어. 근데 얘 비어. 네. 그러니까 패스 들어가. 이제 나오잖아. 이재성 끌려 나올 수밖에 네. 없어. 그럼 끌려 나오고 그럼 얘가 지금 돌아서 가지고 알도사리한테 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위험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지금 이거는 너무 쉬워요. 얘네가 3백으로 그냥 빌드업 가져갈 때 우리가 전방 압박 형태만 제대로 잡아도 그냥 작살나는 게임이에요. 진짜로. 얘네 이렇게 3백 서 있고 얘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손흥민 얘 맨투맨 하면 돼요. 우리 압박할 때 손흥민 맨투맨 쳐주고 강인이 그냥 얘 맨투맨 쳐주면 돼.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만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그리고 겁니다. 그리고 얘 정우영이 그냥 맨투맨 치면 되고 이거 나가는 거 서령우가 맨투맨 치면 돼. 그리고 여기 얘 있지 얘 김태환. 그냥 김태환이 맨투맨 치면 돼. 그럼 어차피 우리 3백이 여기 두 명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치면은 얘가 알도사리가 내려오지 정승현이 압박 치고 그쵸 이거를 아니, 어, 토스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가 뛰지 이거 어차피 김민재 거고 그럼 이거 이재성이 같이 쪼아주면 되고 이거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칸노가 일로 와 그럼 이거 어차피 얘 다 묶여 있잖아. 따라와야죠. 그럼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얘네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김볼이거나 이제 이 센터백 두 명이 밀고 나오는 거밖에 없어요. 왜? 다 묶여 있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얘가 이제 이렇게 밀고 나오기 시작해요. 뭐 알도사리 이런 데 서 있다고 치고 네. 김민재랑 이제 김영건 땡겨 있다 치고 네. 얘가 이제 이렇게 밀고 나오죠. 그 밀고 나올 때 뭐하냐면 이재성이 이제 밀고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앞으로 드립을 치는데 얘 잡혀있지? 얘 잡혀있지? 얘 줄 데 없지? 하면은 얘가 어어어어 하다가 얘 주는 게 잘리면서 손흥민 뛰는 거 보고 넣어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 스키장갑 끼고 들어가가지고 스만이 형 아,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맨마킹 축구만 잘하면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 무조건 있는데 이게 선수들이 지금 맨마킹을 했다가 그 선수가 내려가서 공 받는 거를 추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벤치에서 빨리빨리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감독이거나 내가 코칭 스태프잖아. 지금 이거 개쉬운 경기야. 그쵸. 357억의 만치니의 전술을 이겨낼 수 있는 맨마킹 축구만 하면 돼요. 아 이거 진짜 개쉬운 경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개쉬운 경기예요 이거. 하이라인을 해주고 이거 어려운 있고. 경기가 아니야. 일단 5백 잘 두고 나왔어. 김민재 뒤에다 둔 거. 그 정승현도 맨투맨 묻어주니까 되게 쉽잖아. 지금 사우디가 우리한테 제대로 된 공격 한번 했냐고.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가지고 공격을 했냐고.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만치니도 얼마나 답답하면 아까 전반 20분 만에 교체하려고 했겠어. 지금 후반전 들어가는 입장에서 만치니가 교체 가져간 이유가 뭐예요? 존나게 답답하니까요. 그렇죠. 선수로 변화를 주겠다는 어, 거죠. 겁나게 답답하니까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만형 전술에서 하나 더 이해 안 가는 거 하나만 더 말할게요. 나는 왜 서령우가 여기 가는 게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손흥민이 여기 있어요. 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구형한테 볼이 연결되죠. 자구형에게 볼이 연결됐을 때 자구형이 여기서 지금 계속 터치를 얼루 가. 뒤로 잡죠. 뒤로 잡아서 일루 가. 갈 데 있어요? 없어요. 횡패스나 백패스밖에 없죠. 갈 데가 없죠? 네. 볼이 서령우한테 연결됐다고 해봐. 서령우가 1대1이 뛰어난 선수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김태환 선수가 길게 넣은 볼 뛰어들어가면서 올리는 크로스 할 때 좋은 선수지 이 선수가 여기서 공 잡고 상대에 이렇게 5백 갇혀있는데 여기서 이 드리블로 뚫는 거에 유용한 선수예요? 어렵죠. 아니에요. 그럼 왜 올리냐는 거야. 아니 사이드 윙어들이 1대1을 못하는데 이들을 왜 바이라인에 붙여놓고 1대1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드냐는 거야. 네, 이제 경기가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 나 진짜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들. 백진삼.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공동 구매식으로 설도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 선물로 사시기도 좋고 네. 저희처럼 에너지 있게 뚜뚜뚜뚜뚜 이렇게 에너지 있게 달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백진삼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이고요.
백진상과 함께 지금 특별 할인 공동 구매를 문도구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링크 걸어놨는데 요거 이제 들어가시면은 제품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백진상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상 된 산삼을 특허받은 식물 조직 배양 기술로 산삼의 DNA를 99% 동일하게 복제했다고 합니다. 99%? 네, 99% 동일하게 복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드시고 건강도, 맛이 없거나 내가 건강해진다고 못 느끼거나 이러면은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하시면 환불을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진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홍삼이나 인삼에도 진세노사이드라는 그 사포닌이 함유가 되어 있대요. 네. 일반 홍삼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이 백진삼에는 그 양이 335배에 더 많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기운이 없으시거나 체력이 딸리시거나 아니면 입맛이 없으시거나 또는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이 요걸 드시면 굉장히 좋다. 네. 링크는 저희가 여기 고정에 고정 댓글에 걸어놨습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그리고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품질에 자신이 있는 백진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객 만족률은 99%고요.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6천 건 넘게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알아보시고 싶으시면은 그걸 통해서 좀 리뷰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선물로 보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본인이 드시고 싶으시다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다른 채널에서는 이게 좀 168,000원이에요. 네. 근데 문도그 특별 저렴한 가격으로 네. 129,000원입니다. 129,900원. 168,000원짜리를 문도그 채널에서는 129,900원입니다. 네. 여기 그 저희 링크로 사시면은 엄청난 할인된 가격으로 그리고 공동 구매 기간 내에는 3+1, 5+2 7+3 그러니까 3개 사면 하나 더 드리고 그렇죠. 5개 사면 2개 더 드리고 7개 사면 3개를 더 드립니다. 네. 건강 제품에 좀 관심 있으시다면 백진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존나 힘들게 8강으로 갑니다. This is 클린스만. This is 대한민국. This is South Korea. 아 근데 오늘 진짜 조현우 선수가 두 개나 막아준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야 여러분. 이거는 조현우 선수 칭찬 한 번만 더 해드려야 돼요. 이기면 됐어 여러분들. 모르겠어 뭐 비판이고 나발이고 상관없고 PK까지 와서 이겼잖아요. 됐어요. 8강이에요, 어차피 존나 힘들게 갈 거 알았고 오늘 옐로카드도 없었고 뭐 비판 뭐 없었어. 이겼으면 된 거야. 만친이 들어갔죠. 만친이 들어갔다고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아, 괜찮다. 나도 그 감정 이해한다. 이런 만친이 이해할 수 있다. 대인배거든요. 야야툴에 나오고 오늘 자기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친이의 완패죠. 왜냐하면 만친이가 교체카드 좀 잘못 가져간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알도사리 같은 애들 빼는 거. 그 주장을 두 번이나 뺐잖아. 첫 번째 알도사리 빼고 알도사리 뺀 다음에 다른 주장이었는데 그 주장까지 또 뺐단 말이야. 바보 같은 선택을 했어.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응원,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카타르에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대한민국 선수들이 우리가 비판도 많이 하고 우리가 솔직히 경기 보면서 짜증도 나고 여러분들 진짜 솔직히 경기력 개 망가졌어요. 이게 무슨 축구인지도 모르겠어요. 허나 우리 어땠습니까? 90분이 되고 91분이 되고 92분이 됐을 때도 우리는 대한민국이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간절한 마음이 저는 통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이긴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선수들도 정말 고생했고 진짜 열심히 뛰어주고 다 했지만 이거는 진짜 우리 팬분들의 이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한마음 한뜻.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새벽 4시까지 경기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이 올라가기를 바랬던 이 진짜 이 마음 때문에 간절함. 이긴 거지 않을까. 호주는 민지 셔도 이겨요. 여러분들. 제가 말을 좀 드리잖아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호주 경기는 포백으로 돌아가면 돼요. 포백으로 돌아가서 민지 형 셔도 이깁니다. 김민재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오늘 교체로 좀 일찍 나가긴 했지만 아마 또 저희가 트레이너들이 잘 아마 치료를 잘 하셔가지고 빠르게 복귀하실 거예요.
진짜 오늘 많이 숨죽였어요. 조규성 선수의 그 극장골 터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밀어붙이는 시간이 있었고. 그냥 끝날, 오늘 경기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진짜 끝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 시간에 여러분, 후반전 1분 10초나 껴놓고 극장골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너무 힘든 16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진짜 마음도 너무 졸이고 그냥 이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경기 결과는 나왔고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틀이나 남았으니까 내일 라이브라든가 이런 거를 할때 저희가 좀 분석이나 이런 건좀더 집중돼서 말을 할게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오늘은 여러분들 어쨌든 이 그냥 모든 사람이 염원을 했고 어떻게든 올라가기만을 바랬잖아요. 그냥 올라가서 저는 그냥 기쁩니다. 어쨌든 이게 뭐 아시안컵이 쉬운 것도 아니고 사우디가 돈 저렇게 많이 썼고 했는데 어쨌든 올라간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닐까. 그쵸. 진짜 이거 올라가서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전술적인 아쉬운 부분들 이런 거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오늘은 그거는 내일 할게요. 내일 예. 아쉬운 부분 많았기 때문에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고 이런 거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오늘은 저는 솔직히 분석을 하고 뭐 하프타임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프타임 분석을 빡세게 했지만 솔직히 이 하프타임 후토크 이후에 이 후토크들은 저는 그냥 한 명의 팬으로 봤어요. 그냥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고 한골이 넣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한 경기라도 더 뛰었으면 좋겠고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 황금 스쿼드가 왜 황금 스쿼드냐면 조현우랑 김승규 둘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두 선수 다 다음 아시안컵을 못 가요. 그쵸. 그럼 이 다음 세대 골키퍼들은 경험이 많은 골키퍼가 올라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음 월드컵까지도 김승규랑 조현우가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음 아시안컵의 멤버는 골키퍼도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황금 세대가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어쨌든 살아남았고 올라갔고 선수들도 끝까지 뛰었고. 근데 저는 이거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황해찬. 진짜 저는 최고다. 황해찬 최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 카드로. 김민재, 황희찬. 저는 이두 선수가 그냥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게 좋았냐면 그냥 압박을 가서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가지고 우리 드로링 만들어가지고 나오자마자 바로 던지고 뭔가 모든 선수들이 다 열심히 뛰었고 최선을 다했죠, 여러분들. 절대 다른 선수들은 최선을 다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찬이 형으로부터는 민재 형으로부터는 난 진짜 오늘만 산다. 내가 지금 이거 뛰다가 햄스트링이 다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엉덩이가 올라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소속팀에 돌아가서 3개월을 아웃이 되더라도 난 죽어라 뛴다라는 느낌을 나는 받았어. 시찬이 형한테. 아시안컵에 올인을 하겠다. 난 진짜 그거를 이 시찬이 형으로부터 좀 느꼈어, 아까. 민재형도 아까 뒤에서 막 헤딩 딸려고 개같이 뛰어나오는 거 봐봐. 그러니까 선수들이 후반전이 됐을 때 정말 손흥민 선수들 그렇고 몇몇 선수들이 힘들어서 120분에 다 가까이 왔을 때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 힘들었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뛰어서 이거를 우리 걸로 만들러 하고 그 악착같음을 저희가 보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뛰었던 경기 중에 제일 악착같이 뛰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는 사우디가 절대 잘한 경기가 아니다. 우리도 못한 경기고 사우디도 못한 경기예요. 아마 이번 16강에서 가장 재미없는 16강이지 않았을까. 그쵸. 허나 가끔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미없어도 됩니다. 이겨야죠. 이기면 되는 거고 토너먼트는 올라가면 되니까 그냥 올라간 걸로 저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또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스마니 형의 필살기 나왔잖아요. 요거 양쪽으로 했죠. 양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거 나왔고 아까 스마니 형이 또 발레 추천 한번 나왔잖아요. 발렛은 왼쪽으로, 발렛은 왼쪽으로. 오늘 많이 봤어요. 스마니 형이 지시하는 모습 좀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저는 오늘 그냥 기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뭐 사진도 보여드리고 뭐 캡처한 것도 좀 보여드리고 전술판도 더 보여드리면서 진짜 어떤 부분들이 아쉬웠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면들밖에 나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거는 더 딥하게 분석을 할게요. 근데 조규성 선수는 후반전에 뚝배기 싸움하러 들어오면 좋은 선수라니까. 다음 경기 때 선발로 넣은 거 아니야? 선발 또 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조규성을 써먹는 게 맞아. 왜냐면 조규성이 선발로 뛰면은 조규성이 뛰다가 나오면 키큰 선수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이 매력 때려붙이는 축구도 못 하잖아. 그냥 손흥민을 공격수로 쓰든 황희찬을 공격수로 쓰든 애초에 이렇게 가다가 교체 카드로 쓰는 게 맞다고 봐, 나는. 이번 대회에서 조규성 선수를 교체로 이렇게 쓴다면 조규성 선수의 매력을 우리가 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냉정한 문도구. 근데 이게 뭐 선수가 잘하고 못하고 아니 이 팀의 최적의 조합을 저희는 찾는 중이에요. 이 선수가 이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선수는 여기서 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딱 봤을 때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한 최적의 교체 조합했을 때 조규성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저희는 최적의 조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또 백3 기념으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은 8강에서 카드 받으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8강에서 카드 받으면 4강 못 뛰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 선발 명단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옐로 카드를 받고 있다. 네. 너무나도 많은 옐로 카드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경기는 한 줄평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네. 저는 오늘 경기는 스마니 형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야, 오늘 경기는 네. 백진감 넘치는 경기였다. 백진감. 오늘 경기는 백진감 넘치는 경기였다. 백진삼 넘치는 경기. 백진삼이었어요 오늘은. 오늘 너무 백진삼 넘쳤어요 여러분. 쓰리백으로 나오기도 했고. 쓰리백으로 나오기도 했고 박진감도 있었고. 백진삼. 백진삼 넘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여러분들 8시 반에 일본 경기 또 있으니까요. 네. 제가 또 7시에 여러분들의 정기 라이브와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경기 봐주시고 분석 봐주시고 입중계 같이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